설날 때그 보름까지는 그 주변에 그 존중할 만한 분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전에 그 모임도 참석을 하고요. 선물도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되기 한 3일 전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이렇게 다 선물까지 준비를 했지만은 그 모순이 자꾸, 그 분의 모순이 자꾸 생각이 되면서 찾아뵐 분은 스승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름 이후에 네, 찾아뵙는 게그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겸손하지 못한 어떤 그 분에 대한 어떤 교만에서 나오는 건지 약간 혼동이 되어서 네, 그 질문 여쭙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스승님한테 꼽히갖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선물 주려고 다 마련해 놓은 거 일로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이는 오늘 공부를 나누고 득담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분또 찾아가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어려운 분을 갖다 보름 안에 가지 마라 이거니까. 보름 안에 여기도 저기도 찾아뵐 때도 있고 공부도 할 것도 있고 기운도 받을 것도 있고 이러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가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후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나서 초하루가 될 정도 되면요. 한 해를 살면서 전부 다 어렵고 기진맥진하고 전부 다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요럴 때는 누구한테 우리가 초하루가 되면은 이런 득담을 받아서 기운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이래 받고 나서 내가 부모님을 찾아가도 부모님이 득되고, 내가 동생들을 만나도 동생이 득되고, 뭐 이렇게 거기서 내가 할 말도 한마디 있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는 게 맞지. 아, 내가 기운이 다 떨어졌는데 가가지고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면 부모님은 더 낙담하죠. 이제 여기서 막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가슴이 막 이렇게 뭐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런 얼굴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뭔가 별할 말이 없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선물 받겠습니다. 부모님 그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정초에 가서 내가 어려운 이 환경으로 부모님 만나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정초에 뭐 어려운 부모님을 찾아가지 마라 하니까는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또 스승님 저 사위다 부모도 찾지 말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안에 내용들이 있는 거죠. 내용들이 부모님을 위해야 되지 부모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아주 위하고 이롭게 해야지 형제들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지금 뭐안 좋고 성이 나고 이럴 때는 집에 가지 마세요. 가족들 찾아가지 말고 조금 참아서 내가 아주 환경이 좋을 때, 기운이 펄펄 좋을 때 이럴 때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게 맞지. 그래야 싸움도 안 하고 할일 없이 이렇게 갖고 막 어려운데 이렇게 가면은 이거 계속 이게 뭔가 안 맞아 갖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그냥 싸운단 말이죠. 집구석에 한번 싸움하고 오면 니일안 풀려 인자부터. 이게 지금 가정마다 이렇게 그 제삼 모시러 간다 해놔놓고 그 노다지 싸우거든요. 열 집에 일곱 집은 싸웁니다 지금. 이게 경찰들이 그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명절만 되면은 아주 가정 싸움이 많아가지고. 출동이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4배, 5배가 바쁘답니다. 평시보다. 이게 지금 홍이 인간들 세상이 돼갖고 되는가. 가정싸움이라니. 지금 이래서 전부 다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지 마세요. 3년에 한번 간다는 누가 뭐 그렇게 갖고 뭐 어때 죽나 하대. 지금 내가 어려울 때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노력해서 조금 괴하니까 부모님도 찾아뵙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이래 가는 거지 부모님을 아프게 하면 되나요?
요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이래 와서 공부도 하고 같이 하루 자기도 하고 이 도량에서 이렇게 하고 기운을 다 받고 가면 이제는 어디를 간들 겁이 나요. 막 가서 이 사랑을 이 뿌리세요. 사랑을 뿌리면 되는 게라. 이해되죠? 네.